영화배우 이재훈 씨와 셰프 샘 김 씨가 푸드트럭에서 샌드위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무료로 아침을 제공하고 음식이 맛있었다면 기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소정의 금액이라도 정기적인 후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했죠. 필리핀의 태풍 피해 지역을 다녀온 이재훈 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도움이 절실했다고 말합니다. 생계 유지 자체가 매우 곤란했었어요. 그만큼 재난재해 피해가 매우 컸었고 그 재개를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더디고